퇴근길. 고단했던 하루를 마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.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곳인가요? 집이 자산으로서의 가치만 강조되는 요즘, 그동안 잊고 있던 우리 집의 진짜 의미를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. 여기는 경상북도 안동의 한 고택. 오늘의 주인공 부부가 보이는데요. 두 사람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? 속을 잘라 보니까 아유 된장이 잘 떴어. 자기 너도 이런 거 알아. 돌쇠는 모든 걸 다 압니다. 이게 다 잘 떴는. 잘 모르겠네. 그냥 깨끗한 거만. 깨끗한 거만 좀. 잘 떴는 것 같아. 손 조심해. 오늘은 장 담그는 날. 메주를 잘 떴다며 만족스러워하는 남편과 달리 아내는 어딘가 의심이 듭니다. 그런 거는 된장이 이제 박쌤이 이제 어머니가 옛날에 담으신 메주 했던 거 넌 더 그때 이랬나 이런 색깔이 없었던 것 같은데. 아내의 질문에 해명하는 남편. 첫째 메주가 잘 떠야 되고 두 번째 물이 좋아야 된다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된장은 메주는 잘 떴고 물도 어제 제가 우리 센터에 가가지고 맑은 물을 길러 놨으니까 원래 된장 농사는 원래 뭐 기대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요거 정말 기분 좋다. 씻으러 갑시다 이제. 들어봐. 손 관리를.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그대로 어머니 손맛을 재현해 보는 부부. 고무장갑 끼워도 이게 손이 시린데 옛날에는 뭐 겨울에 우리가 춥지 말라고 솜잎을 솜으로 옷을 만들어주면은 강에 가가지고 빨래 하실 때도 저 맨손으로 얼음 깨가지고 빨래 다 하셨는데. 네. 작업을 하기엔 아직 물이 차가운데요. 손이 시려오는 이제야 어머니의 고생을 알 것 같습니다. 부부의 손끝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며 목욕재계를 마친 된장. 이 집처럼 따뜻하고 풍요로운 모습이 됐습니다. 이 집은 어떤 곳일까요? 개화 고택입니다. 요 앞에 우리 집 앞에 보면은 요 개울이 있는데 옛날 그 어르신들께서는 호를 상당히 소박하게 지으셨대요. 주위 환경에 맞게끔 개울 앞에 집이다. 개자가 우물개자입니다. 집아자에. 이 집에서 저희 가족이 6남매로 태어났어요. 다 이제 누님 형님들은 출가하셨고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요새 우리 코코 그리고 애들도 이제 서울로 다 이제 나가 있고 마님하고 마당생 세 명 살고 있습니다. 긴 세월 사람을 품어온 이 집처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 장독도 오랜 세월 정성스럽게 된장을 품어왔습니다. 오늘은 새 장을 담는 만큼 장독을 깨끗이 비우고 소독까지 해줬는데요. 이젠 장독에 재료를 넣는 일만 남았습니다. 넘겨줄게. 조심해. 자. 전통 방식으로 장 담그는 게 익숙해 보이는 두 사람. 이 부부가 고택을 우리 집으로 삼은 이유가 궁금합니다. 저희들은 시내에서 아파트에서 생활을 했죠. 왜냐하면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생활을 하는 어떤 터전이 시내에 있었고 보석상을 오래 운영했었어요. 한 30년 가까이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어른이 좀 많이 편찮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이 이제 좀 비어 있다 보니까 제 어릴 때 어떤 자라고 추억에 쌓았던 어떤 그런 얘기들을 와이프한테 수차례 얘기하다 보니까
저희 집 사람도 들어오는 거를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다행히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. 그래서 들어와서 다른 삶을 살아보자 이러고 들어왔어요. 그래서 지금은 남편과 저는 작업을 금속공예 작가거든요. 저희들이 미술 강의를 나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. 그런데 그 삶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다시 장 담그는 현장. 세 명의 성씨가 함께 장을 담그면 더 맛이 좋다는 옛말이 있답니다. 된장 잘 담겨주세요. 남씨 대표. 남씨 대표로. 자, 천천히 팔이 안 돌아가지, 영희나. 선생님 놔줄게. 된장 맛있게 해줄게. 고택을 찾은 꼬마 손님도 작은 고사리 손을 보탰습니다. 혼자라면 엄두도 못 낼 만큼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여럿이 힘을 합치니까 금방 끝났네요. 그런데 이렇게 지내는 거 불편한 부분은 없을까요? 그런 건 있어요. 여자들이 시집 동네에 들어와서 산다는 거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. 저처럼 조금 그런 거에 약간 무딘 사람조차도 여기 들어오는 게 좀 겁나더라고요. 그리고 집도 사실은 아파트가 편하고 안락하죠. 그런데 여기는 안락함이 생각나지 않게끔 하는 어떤 그런 편안함, 다른 편안함이 있어요. 정서적인 다른 편안함. 여기 들어와서 좋았던 게 가까이 뭐든지 놀 만한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을 즐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봄에는 꽃이 너무 많이 잘 피는 거예요. 그러면 그 꽃마다 따서 차도 만들고, 그리고 여름이면 여기서 한 40분만 가면 바다가 나와요. 아침에 가서 바다에서 헤엄치고 한두 시간 놀다가 와서 12시면 빨리 집에 와서 씻고 출근해요. 강의 있으면 강의 가고 그렇게 지내고, 가을엔 또 산에도 다니고, 그리고 또 겨울에는 우리 여기 나의 보물 창고가 있어요. 썰매 타는데 거기가 너무 좋아요. 힙을 계속 창조해 나가는 그런 곳. 이 부부의 힙한 보물 창고 지금 공개합니다. 대개 특별한 동계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. 귀염둥이 코코는 썰매견으로 변신. 자연이 만들어준 천연 아이스링크장. 얼음이 녹기 전 마지막으로 겨울 스포츠를 실컷 즐겨봅니다. 썰매도 타고 스케이트도 타고 마지막은 슬라이딩!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인생 놀이터. 자, 이쪽으로, 이쪽으로 한번 쳐주세요. 자, 한 발짝 늦었다. 야! 야! 저기까지 갈 거야. 내가 먼저 꼬리 시킬 거야. 영현이, 우리 저기. 어른까지 동심의 세계로 이끄는 이곳 힙한 보물 창고 맞네요. 맞아. 할 거야. 우리 오늘 뭐뭐 했어? 개썰매 하고 또 봅슬레이 했고 또 뭐했지? 지금 이 아이스하키 하고 이제 한 개 더 남았어. 와, 달려! 완벽한 놀이터를 가진 우리 집. 부부에게 집은 얼마만큼의 가치일까요? 글쎄요. 아파트하고 여기하고는 좀 다른데요. 여기는 제가 왜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내 거다 생각은 사실은 안 들어요. 딱 내가 소유하는 내 집이다가 아니라 나도 잠깐 머물고 그다음에 또 다음에 누군가가 자식이 될지 다른 사람이 될지 모를 누군가가 또 머무는 그 계속 다른 사람들이 연결해서 이 집을 이용할 수 있는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뭐 저는 이 현재 생활 자체가 그 수치로만의 어떤 재산 가치는 저는 논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뭐 어떤 도시 아파트 값이 오른다 하는 거는 그냥 막 올라는 값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뭐 그렇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쫓아가고 얽매고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.
나에게 우리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? 저는 이게 시간 창고다 이런 생각이에요. 구석구석을 볼 때 그냥 시간대가 다를 뿐 그분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여기 머문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뭐 만약에 풀을 뽑으면 우리 어머니도 속에서 이렇게 풀을 뽑던 그런 느낌. 저 대문만 들어오면은 어떤 그런 어떤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뭐 지금도 아직까지 이 사랑방에는 할아버지가 아직 기가하고 계신 줄을 어떤 그런 기후 그리움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. 수많은 사람의 꿈 내 집 마련. 여러분이 사는 집은 어떤 곳인가요? 사고 싶은 부동산? 아니면 머무는 터전? 누군가에게는 쉼터, 누군가에게는 안식처, 또 누군가에게는 보금자리인 우리 집. 사람이 머물고 그 흔적이 묻어나는 공간. 그게 바로 잊고 있던 우리 집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요? We never know.